공품 하나를 그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완전 대파격. 이때까지 이런 증정은 없었다. 60%의 할인율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문과생인 내가 봐도 난리 난다. 기미, 잡티, 주근깨, 색소, 침착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짜 고급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바로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무려 10개월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 뿌듯한데요. 저의 최애 브랜드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넘버즈임과 오늘 함께 너랑 나랑 아랑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로는 지겹도록 너무나도 많이 소개를 하고 스포를 해가지고 몰랑이 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바로 세상 밖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버즈임 제품을 정말 지겹게 소개하고 영업하고 거의 직원처럼 제품을 다 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넘버즈임 측에서 띠띠띠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랑님 저희가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뷰티 유튜버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없는데 아랑님이랑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넘버즈임 제품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파헤치고 분석을 해와서 첫 미팅 때 야심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농축액, 고효능에 순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해요. 넘버즈임의 기술력을 갈아버린 제품 여기요. 저희가 그냥 제품을 만들었냐고요? 노노노 절대 아니죠. 저희가 시중에 있는 미백, 잡티, 기미, 흔적 제품들을 전부 다 구매해봤어요. 각각 제품들마다 장단점, 효과, 효능, 성분의 배합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제품들 중에서 장점만 쏙쏙쏙쏙 뽑아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넘버즈임만의 기술력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미백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넘버즈임 성분 체크했죠? 저의 의견이 들어갔죠?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에는 몰랑 BM님들을 저희가 따로 모셨어요. 몰랑이 분들에게 직접 제품을 보내가지고 테스트 과정을 마지막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순한지 자극은 없는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검증을 했으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버즈임 5번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 샷입니다. 단순한 비타민 C 함량 높였냐고요? 아니요. 비타민 C 미백 제품 넣어서 자랑한 게 아니라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을 메인 중심으로 잡았어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 알파리포산까지 전체적으로 미백, 항산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글루타치온? 요즘에 아랑 언니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루타치온이 정확히 뭐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겠죠? 글루타치온은 여러분 연예인분들, 아이돌분들의 백옥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주사 있죠? 그 주사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성분이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아하 여러분 이해 바로 가시죠? 이 글루타치온 성분 자체가 진짜 알짜배기 성분인데요. 전체적인 미백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 주근깨, 색소, 침착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짜 고급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백 항산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몸을 산화시키고 서서히 노화를 시키거든요. 몸이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잡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색소침착이 생기고 이 색소침착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아 그러면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거를 막아주고 방지시켜주는 성분이 뭐냐면 바로 항산화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 자체가 천연 항산화제라고 불리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서 글루타치온 성분 하나만 잘 써도 어떻게 되냐면요. 미백, 잡티 여기에 더해서 노화까지도 방지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상시험 결과 피부 속 멜라닌 개선 23.72% 피부 균일도 개선 18.90% 검증도 완료했습니다.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뿐만 아니라 피부 겉에 있는 균일도까지도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피부 겉속을 양쪽에서 쪼져줬기 때문에 이 성분
성분 자체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 글루타치온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비타민C가 많아야지 막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몰랑이 분들도 있겠죠. 비타민 B, C, E를 같이 넣어가지고 글루타치온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비타민끼리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성분을 배합을 하고 맞췄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고요? 우리 피부에 적응 기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비타민C 제품 사용했을 때 뒤집어지시는 분들 있죠. 잘 안 맞아서 따끔따끔 거리는 몰랑이 분들 있죠. 이 제품은 글루타치온이랑 비타민이 두루두루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적응 기간, 민감화, 피부의 예민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글루타치온 성분 자체로는 잡티, 기미, 항산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백 네트워크로 만들었었던 비타민의 배합으로는 주근깨, 색소침착에 전반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몰랑이 분들의 의견을 받았더니 저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하얘지고 싶어요. 저는 오래된 색소침착에도 효과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전체적인 톤과 브라이트닝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은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제수 물 넣지 않았어요. 월귤 추출물만 60%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저희가 5% 넣었습니다. 식약처 기준 함량으로는 저희 5%가 최대 함량이거든요. 더 넣고 싶지만 넣을 수가 없어요. 식약처가 못 넣게 해요. 전체적인 미백뿐만 아니라 오래된 흔적 케어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진짜 좋은 게 열과 빛에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여기서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4%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아직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국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성분이에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무려 4%를 넣었다고 하니까 오래된 흔적 케어에 효과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성분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센스는 비타민이랑 각종 미백 성분이 들어있어서 맑고 투명한 노란색이고요. 제형은 안에 투명하게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글루타치온 캡슐 자체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적당히 보습감이 느껴지되 가벼운 제형감으로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자극에 정말 예민하다 보니까 체크 한 번 더 들어갔는데요. 진정 보습 성분도 넉넉하게 넣은 덕분인지 저자극 테스트 풀이 자극도 0.00%입니다. 용량은 지금 보시는 30ml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약간 세심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세포 재생 주기 28일 엄청 강조 많이 하고 스킨 사이클링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멜라닌 세포도 28일 주기로 턴오버가 돌아오다 보니까 한 병당 한 달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글루타치온 C 흔적 필름 패드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를 받을 때부터 야 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는 몰랑 비애님들 사이에서 이게 인기가 터져버렸어요. 저는 앰플 정말 좋지 않아요 라고 테스트 제품을 보냈는데 몰랑 비애님들이 아랑님 이거 패드 미쳤어요. 패드 뭐예요? 패드 진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어라? 패드가 인기가 너무 많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앰플 자체를 집약해가지고 쭉 고농축으로 압축시켜서 만든 게 이 패드다 보니까 패드의 인기가 터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효과, 시너지 높아집니다. 특히나 지금 보이는 이 젤리면이 완전 오동통한 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맨들맨들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자극이 정말 없어요.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파하랑 라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질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고 나서는 앰플 쓰면 글루타치온, 비타민, 그리고 월귤 추출물까지 피부 속으로 쭉쭉쭉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미백의 시너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넘버즈인과 제가 꼼꼼하게 만들었지만 몰랑 비엠님들을 직접 모셔가지고 후기도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몰랑 비엠님들이 피부 전반적인 톤이 밝아졌다라고 리뷰를 하기도 했고요. 피부가 균일해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신 몰랑이 분들도 있었고요. 테스트를 하려고 손에다가 발랐는데 손이 하얘졌다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몰랑 비엠님들의 전체적인 후기를 다 받아보면 확실히 자극이 없다, 미백 제품 맞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글루타치온
사촌 알갱이가 오돌돌돌돌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용할 때 눈에 보여서 만족스럽다라는 후기도 정말 많았어요. 사용감 자체에서는 확실히 몰랑이분들도 인정해주다 보니까 믿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너랑 나랑 아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즈인과 함께 너랑 나랑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